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7장 시산표와 정산표의 작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산표와 정산표는 결산의 그 절차 중에서 예비 절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산표는요,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 같은 말로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정기, 옮겨 적는 거죠? 이 정기가 정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금액을 모아 작성하는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한 형태로, 즉,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과 손익계산서에 있는 그러한 계정들을 합한 형태로 차변의 자산, 비용을 쓰고요. 대변에 부채, 자본, 수익을 써서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정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검증한다고 그랬는데, 검증을 어떤 것을 하는 걸 말하냐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 잘못 쓴 거, 잘못 쓰면 차익이 발생됩니다. 그 잘못 쓴 것에서 발생된 그러한 오류를 찾을 수 있는 표입니다. 모든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만능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에 오류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오류라 하면 차변과 대변의 차액만 찾아내는 표니까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아닌 그러한 오류겠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쓴 거, 즉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틀리거나 차변을 안 쓰고 대변만 쓰거나 금액에서 그다음에 또는 거꾸로, 예, 대변만 쓰고 차변을 안 쓰거나, 뭐 그런 거. 그런 오류만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계정 과목, 차변과 대변 계정 과목 잘못 쓴거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계를 원장에서 전개하면서 누락하거나, 옮겨 적으면서 빼먹은 거죠. 빼먹은 거나, 두번 적은 거, 이런 거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오류가 우연히 없어진 경우도 찾아내지 못하죠. 그 차변에 금액 10만원 쓰고 대변은 안 쓰고 또 반대로 차변은 안 쓰고 대변에 금액 10만원만 썼다. 그러면 차대가 맞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예 우연히 차대가 맞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오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즉 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숫자가 틀릴 때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표다. 그 잘못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산표를 결산의 절차에서 제일 먼저 작성하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결산을 할 때는 장부를 가져다 놓고 합니다. 즉, 총계정 원장을 놓고 가져다 하기 때문에 이 총계정 원장의 정보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산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점검하는, 검증하는 표가 시산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산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합계 시산표부터 보면 합계 잔액, 합계잔액 시산표 어떤 거든지 간에 쓰는 순서가 자산, 부채, 이렇게 자본 순으로 써 내려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 내려가요. 우리가 수기로 작성할 때는 계정 과목만 쓰면 되고 전산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유동자산에서도 당좌자산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전산회계 프로그램은 당좌자산의 계정과목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계정과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을 함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보기에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합계 시산표는요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가운데 쓰시고 그 차변의 전체 금액 다 써주고 대변의 전체 금액 그 계정 과목과 다 써주는 것을 합계 시산표라고 합니다. 다 써줘 이렇게 다 써주는 겁니다. 잔액 시산표는 그 전체 합계에서 잔액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란에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으니까 자산과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대변 쪽의 계정 과목은 잔액이 대변에 남는 거 부채, 자본, 예, 수익 이거는 이제
잔액을 쓰게 될 때는 자산,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자산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이렇게 차변 쪽에다가 그 계정 과목이 부채다. 그러면 그 금액을 대변 쪽에다 이렇게 써가는 방식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란의 합계, 대변란의 합계는 합계 시산표에 차변 대변 금액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변란의 잔액, 대변란의 잔액은 잔액 시산표에 차변 대변 금액을 써주는 겁니다. 자, 시산표 등식을 보겠습니다. 이 시산표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유용순으로 쭉 써갈 때, 그 금액을 토탈해 보면, 차변에 있는 거, 이게 시산표가 결산 시에 작성하니까 12월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기말 자산, 그 다음에 총 비용. 그러니까 그 금액 있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기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은 기초 자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총 수익 대변에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서 차대가 맞게 됩니다. 이 논리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 되냐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이 논리에서 이제 시산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산표는 기말 시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 기말 자본을 풀어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등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 나왔어요. 시산표 등식이 이렇게 나왔고, 시산표는 이렇게 작성하자라고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자본은, 시산표는 자본은 따라서 기초 자본이 되게 됩니다. 자,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상단이. 자, 이거는 총계정 원장의 페이지 수입니다. 예. 시산표 양식제 보면 페이지 수 쓰는 게 있는데요. 이 온면이 뭐냐면 원장의 면수를 쓰라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의 그 페이지를 써라. 자, 그래서 합계 시산표부터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써가는 거고, 이게 자산, 이게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니까 순서대로 쭉 써나갈 거야. 첫 번째 현금.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차변에 있는 전체 금액과 대변에 있는 전체 금액을 다 씀으로 이렇게 10만 원, 2만 원 쓰게 되고요. 이게 잔액 시산표라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그 잔액 8만 원을 쓰게 되고요. 큰 쪽에 잔액이 남는 거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음으로 따라서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커야 되죠. 자산은 자산 들어오면 차변, 이게 차변이잖아요. 자산 나가면 대변인데, 들어온 거는 10만 원이고 나간 거는 2만 원 나갔으니까 8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8만 원이 어느 쪽에 남아 있냐면 차변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공부합니다. 그 잔액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예, 잔액 시산표를 보시면 그 잔액이 차변 쪽에 생기는 것들만 쓰게 돼요. 이렇게 차변 쪽에 자산하고 이 비용만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상품 보시면 10만 원짜리 상품 사왔는데 이게 자산이니까 증가하죠. 2만 원어치 팔았다. 10만 원에 사온 상품, 그 중에서 2만 원에 팔았어. 10만 원에 사서 2만 원 팔았다는 말이 아니라, 10만 원에 상품 사온 거 회사에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2만 원어치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8만 원어치 남았겠죠. 이렇게 8만 원, 잔액 시산표 8만 원 쓰잖아요. 합계 시산표는 다 써줘, 이렇게.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예, 읽는 순서가 이쪽부터 읽어야 되죠.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예, 들어오고 생기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거니까 60만 원어치 외상으로 사왔는데 그중에 6만 원어치 외상으로 사왔는데 그중에 2만 원어치 갚았죠. 그럼 이거 다 써주면은 합계 시산표고, 예, 잔액 시산표는 그중에 잔액만 쓰는 것이므로 6만 원어치 외상으로 사온 것 중에서 2만 원 갚았으니까 4만 원 남았잖아요. 예, 4만 원 이쪽에 남겠죠. 예, 이렇게 대변. 대변 쪽에 잔액을 쓰게 돼요. 부채는 대변 쪽에 잔액을 쓰는 거는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 쓰고 이렇게 되겠고, 계산을 꺾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이거든요. 상품 매출이익, 수익.
수익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빼기 할 것도 없죠. 잔액도 똑같이 되는 거고 급여 비용이고 한쪽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뺄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은 합계가 되는 거예요. 합계자료 시산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두 개를 동시에 쓰는 거니까 두개 동시에 쓰는 거니까 이게 합계란 있잖아요. 합계란 이 밑에가 좀잘안 보이네요. 예. 합계라는 합계 시산표의 차변에 있는 그 합계를 써주는 거예요. 차변 쪽에 합계라는 대변 쪽에 합계라는 합계 시산표의 대변에 있는 걸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을 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의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다고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그랬죠? 잔액은 잔액 시산표에 차변 걸 써주고요. 차변 쪽에 잔액은 대변 쪽에 잔액은 잔액 시산표에 대변 걸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다 각각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 그 면을 기입한 것이고요. 이 페이지 수 써준 거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이렇게 써 내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총계정 원장에 있는 그 계정 중에서 상품 매출이익은 이제 수익이죠, 수익? 예, 수익. 이걸로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게 상품을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할 때, 단일 상품법으로 처리하면은 이걸로 쓰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데는 뭐 이상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전산회계 프로그램, 그걸로 쓰게 된다면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쓴다고 그랬죠? 회사는 뭐 여러 방법 중에서 하나만 택해서 계속 써야 되므로 이 회사가 상품 매출이 계정으로 계속 쓴다 그러면 계속 이걸 써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표는요, 결산의 본 절차 들어가기 전에 결산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게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하는 표입니다. 시산표 결산의 예비 절차의 첫 단계로 하는 거죠. 그 시산표로부터 결산 정리사항, 이거 수정 분기 하는 거죠. 결산 시의 수정 또는 정리 분기하는 거. 그 분기의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결산 정리 사항을 가감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하나의 표로 작성함으로 결산 과정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결산의 결과를 미리 볼수 있게 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결산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산표 작성해서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붕괴된 거 그것을 또 정산표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써줌으로 오류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까지 한 번에 작성함으로 결산의 최종 목표, 재무제표 작성, 그 재무제표를 미리 볼수 있어서 가결산표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산표는 금액을 쓰는 란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6개면 6이식, 8개면 8이식, 10개면 뭐 12이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6이식을 사용할 겁니다. 6이식. 6이식은 6개를 씁니다. 이렇게 6개. 6개 쓰는 거고, 6개 좌측에 제일 먼저 잔액시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써 가는 거예요. 만약에 8이식이다, 그럼 두 개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두 개가 들어갈 때, 잔액시산표하고 손익계산서 자리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들어가요. 정리기입이라고 그래갖고, 차변, 대변, 금액 두 자리가 더 생깁니다. 정리기입은 결산, 정리, 수정붕괴 한 후, 이거는 수정붕괴 전 거, 수정붕괴 한후 거, 수정분기까지 해가지고 그 결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예, 8이식입니다. 8이식은 두 개가 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계정 과목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쭉 계정 과목을 열거하고요. 맨 밑에 예,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을 표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예, 단기 순이익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잔액 시산표란에는요. 먼저 작성한 잔액 시산표에 잔액을 기재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잔액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란에는요, 잔액시산표 중에서 수익과 비용,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이렇게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차변과 대변 두 개 금액을 보고 대변이 차변보다 크다면 수익이 더큰 것이므로 이쪽이 더 크게 된다면 이쪽에다 숫자를 써서 이 금액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차변란에다 단기순이익이라고 써주고요. 단기순이익 써주고 만약에 차변이 대변보다 크다면 그때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 것이므로 대변란에 단기순손실이라고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기입 방법.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2란에는요, 예, 잔액시산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그대로 옮겨 적어주고, 그다음에 차변이 대변보다 크면 대변에다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하고, 반대로 대변이 크면 차변에 당기순손실이라고 표시해서 두개 합계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면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이 회사의 모든 그 결산 보고서를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산표 작성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표는 유지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합계잔액 시산표를 많이 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하나만 작성한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많이 사용해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전산회계 전산세무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산표 3개 중에 합계잔액 시산표만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3개를 작성하는 방법을 다 배우지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만, 회사는 하나만 그래서 작성합니다. 그중에 하나 작성하라면 얘가 제일 좋다는 거죠. 합계잔액 시산표. 예. 이 하나만 가지면 정산표 작성하는데도 지장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보는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병합돼 있잖아요. 자, 그럼 정산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번호입니다. 예. 자, 이거 먼저 잔액시산표에 잔액을 써야 되므로 현금 10만원 들어오고 2만원 나갔으니까 8만원이죠? 이 8만원을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 10만원에서 2만원 빼서 자산이니까 8만원을 차변에다 써주고. 차변이 더 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채는 대변부터 읽어야 되죠? 부채 증가, 부채 감소이므로 6만원 외상으로 사왔는데 2만원 갚았으니까 4만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본 10만원 써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이걸로 나온 걸로 봐서 단위 상품법으로 처리한 거네요. 예, 3만원 수익 발생 대변 잔액도 대변이죠. 예, 급여 만원 비용 발생 차변 잔액도 예, 차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옮겨 적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자,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되죠. 예. 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비용을 옮겨 적으므로 예, 대변에 있는 걸 대변에다가 차변에 있는 것을 차변에다 옮겨 적고 예,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예,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예, 당기순이익 란에 2만 원 쓰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에다 각각 옮겨 적어줘요. 자산 두개 옮겨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채 옮겨 적어주고, 자본을 옮겨 적어줍니다.
자, 차변이 대변보다 지금 크므로 대변란에다가 2만 원을 쓰게 됩니다. 2만 원이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각 금액을 토탈 내면 이렇게 다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은 하나의 짝이니까 다 맞아야 되죠. 이렇게 다 맞게 됩니다.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작성을 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시산표 이거, 이렇게 보고 작성했던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표는 이걸로 하면 되죠. 예. 이걸로, 예. 잘 보시고,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이게 당기순이익이라고 쓰고, 순익계산서는 차변, 재무상태표는 그 당기순이익을 대변안에 쓴다. 이렇게. 이 부분. 그 다음에 당기순 손실이 발생되면 이 자리에 당기순 손실이라고 쓰고, 손익계산서는 그 금액을 대변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쓴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작성해보죠. 다음은 국민상사의 총계정원장 자료이다. 이를 보고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시오. 네, 이거 빨리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합계시산표부터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순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비용, 비용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가요.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잠깐 좀 위로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예. 현금, 상품,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상품 매출액, 임대료, 쉬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먼저 계정 과목을 써준다. 그냥 복리후생비. 이쪽도 이하 동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다고. 예. 그다음 옷면은 총계정원장의 페이지 번호죠. 예, 페이지 1, 2, 3, 4. 쓰기 편하게 해놨어요. 5, 6, 7, 8, 9. 이것도 똑같아요.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시산표니까 합계를 써야 된다고 했죠. 전체 금액을 쓴다. 차변의 전체 금액 10만원, 대변의 전체 금액 2만원 이렇게 쓰죠. 상품도 10만원, 2만원 이렇게 써주고, 외상매입금 6만원, 대변의 차변의 2만원 이렇게 써주고, 자본금은 대변에만 10만원, 전체 금액 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상품 매출이 수익이니까 대변에만 있죠. 3만원 밖에 없고, 임대료 전체 금액 2만원, 수익이니까 대변, 급여 전체 금액 만원, 전체 금액입니다. 12개월 동안 전체 금액이 급여가 만원이라는 뜻이요. 학습을 해서 만원만 쓰는 거죠. 광고 선전비 전체 금액 만원, 비용이 발생하면 다 차변에 쓰므로 이렇게 차변에만 금액이 있는 거죠. 복리후생비 만원. 그래서 토탈을 내요. 계산기 써갖고 25만원 나오고, 이 금액이 딱 맞게 돼. 25만원. 이게 만약에 틀리면 이상이 있는 거죠. 잔액시산표는 잔액만 쓰니까, 합계시산표 보고 작성할 수도 있고, 이거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하려면은 이제 차변에서 대변 빼가지고 자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채는 대변에서 차변을 빼서 계산하고, 자본도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차변 빼서 계산해갖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쓰게 되면, 여기는 이제 8만원. 이게 8만원. 이렇게 되고, 그냥 부채로 넘어왔죠? 6만원에서 2만원 빼니까 4만원. 이렇게 써 갑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 10만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은 3만원, 임대료 2만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급여 만원, 광고 선전비 만원, 복리후생비 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합계 19만원, 19만원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는 그거, 합계시산표에 있는 거 차변란에 금액은 차변 쪽에다 쭉 써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에 있는 거, 차변 쪽에 있는 거 있죠? 예, 잔액란에 쭉 써주시고. 그
그 학교 시산표 있는 대변 쪽거쭉 써주고 잔액 시산표 있는 거 대변 거쭉 써주면 됩니다. 네, 끝. 그러면 토탈 금액이 19만원, 잔액 쪽은 19만원 맞아떨어져야 되고 합계는 25만원 나왔었죠? 25만원, 25만원 나오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야지 확실하게 표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수기로 알게 되면 프로그램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수월해지게 됩니다. 이론에 강한 자가 실기에도 강할 확률이 높아요. 똑같이 실기를 배웠을 때 이론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실기도 더잘 알겠죠. 마찬가지로 수기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기 프로그램도 잘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은성상사의 총계정 원장 자료이다. 이를 보고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거 앞에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이분법으로 돼 있는 스푼이네요. 이분법은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쓰고 그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 처리하죠. 이거 비용이죠. 그래서 현금 순서대로 돼 있네요. 상품, 자산,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자본금, 그다음에 수익, 상품 매출, 비용, 상품 매출 원가. 그다음에 급여,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료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맨 밑에가 안 보이시죠? 예. 자, 그다음에 1, 2, 3, 4 순서대로 돼 있어. 5, 6, 7, 8 이렇게. 맨 밑에 안 보이는 거 감안해서 보세요. 예. 그다음에 합계부터 써보면 편하죠. 합계 10만 원다 써줘. 2만 원. 합계는 차변 대변 걸다 써준다. 합계는 차변 대변 걸다 써준다. 이렇게 다 써가고 자본금 8만원, 상품 매출 8만원, 상품 매출 원가 2만원. 지금 합계 쪽 먼저 작성하고 있어요. 급여 만원, 복리후생비 만원. 그 다음에 잔액은 이제 차변에서 대변 빼서 쓰는 거고 자산은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서 차변을 빼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원에서 2만원 빼서 8만원. 8만원. 6만원에서 2만원 빼서 4만원. 그 다음에 자본금은 그대로 8만원. 매출 수익 8만원 그대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비용 2만원 그대로. 급여 만원. 복리후생비 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토탈 내시면 돼요. 각각 토탈을 내면 이쪽에 합계가 20만 원 나오고 26만 원 나오고요. 차변 쪽에 대변 쪽에 26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음은 현진상의 잔액시산표인데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곳을 찾아 잔액시산표를 다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이게 잔액시산표인데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대변에 썼으니까 잘못됐네요. 이쪽으로 옮겨줘야죠. 50만 원을 차변으로. 이거 잘못됐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그 자산이니까 자료 맞아요. 그대로 놔두고 얘는 잘못된 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차변 쪽으로 얘는 맞고 놔두고 상품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자리 오면 안 되죠. 차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10만 원 이렇게 차변 쪽으로 옮겨주고 건물은 맞고 그러니까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는다? 차변에 남는다. 이런 걸꼭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부채의 잔액은 어디예요? 대변에 남는다 그러는데 지금 외상매입금 이거 틀렸네요. 대변에다 써야 돼요. 이렇게 10만 원. 그다음에 지급범 10만 원은 맞아요. 자본 대변이니까 잔액이 60 맞아요. 자본금 맞음. 상품 매출이익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그 틀렸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잖아요. 수익의 잔액 대변에 남은. 그래서 100만 원.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이거 다 틀렸죠? 이거 차변에 써야 되네. 차변. 그래서 차변 쪽에 이렇게 옮겨주고 줘야 돼요. 급여 10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두 개는 금액이 틀렸겠지만 이제 금액이 맞게 되겠죠. 계산하면 180,
180만원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태연 실업의 합계 잔액 시산표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을 써 넣으시오. 단 자본금은 스스로 계산할 것. 자본금 스스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차대 맞으면 되는 거니까 다 금액을 쭉 쓰시다가 차변과 대변 이쪽 보시면 자본금이 오른쪽이잖아요. 이렇게 쭉 내시다가 합계부터 이렇게 틀린 거 찾아내시고 쭉 내시다가 이쪽 금액의 합계가 580이 나왔죠? 근데 이쪽이 자본금을 모를 때는 580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 580만 원에서 이쪽 금액, 대변 쪽에 있는 합계 다 구한 것을 빼기 하면 그게 자본금이 돼요.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맞추는 거니까. 예.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정산표를 완성하시오. 예, 정산표 완성해보죠. 자, 이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계정이 써져 있고, 이게 단기 순이익이 써져 있는 걸로 봐서 단기 순손실은 안 났어요. 그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면 손익계산서 이 자리, 재무상태표 이 자리에 쓴다고 그랬죠? 예, 이 금액이 중요한 자리인데, 다 표시가 돼 있네요. 예, 가로가 돼 있어서 우리 의견은 좀 편하네요. 아, 그러면 일단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을 옮겨적금으로 5만원 옮겨줬고 그 다음에 만원 옮겨적으면 되죠. 그래서 5만원에서 만원 빼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4만원. 이 자리가 4만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5만원씩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잔액시산표 밑에 토탈 내기 했으니까 다 더하세요. 더하면 41만원이 되거든요. 자본금은 예, 스스로 계산할 거 그러는데 스스로 계산되죠. 뭐 41만 원에서 이거 다 합친 금액 이거 같아야 되니까 이두개 25만 원을 빼요. 그럼 이게 16만 원이 되죠. 이게 16만 원 더해야지 이게 41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41만 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하고 부채 자본 옮겨 적는 것이므로 차변에 있는 현금 자산과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옮겨줬고, 예, 상품도 옮겨줬고, 그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20만원 대변에 예, 자본금 방금 계산한 16만원 옮겨주고 줍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발생된 거 있죠? 예, 4만원 적으면 돼요. 이 금액하고 똑같아요. 단기 순이익은 항상. 계산해 보면 4만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40만원, 예, 40만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6번하고 이제 7번 이렇게 남았는데요. 두 개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번 문제를 예, 풀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증상의 예 정산표를 완성하시오.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스스로 계산할 것. 자, 그럼 이게 토탈부터네요. 단기 순손실이라고 되어 있네, 이번에. 예, 손실 보면, 대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차변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토탈 금액을 내봅니다. 예, 계산기 쓰세요. 예, 330만 원 나옵니다. 예, 330에서 이세 개를 빼요. 이거 빼면, 예, 부족한 금액, 얘가 나오거든요. 예. 자, 이 금액은 자본금이고, 191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적습니다. 예, 수익부터 옮겨 적으면 40만 원. 상품 매출액 수익이죠? 그 다음에 급여, 비용. 45만 원. 어휴, 40만 원 밖에 안 벌었는데, 급여는 45만 원 나갔으니까 5만 원 손해봤네요. 5만 원 오른쪽에. 45만 원씩. 대변날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자산 옮겨 적겠습니다. 예. 현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상품, 비품 옮겨 적었어요. 예, 부채 옮겨 적습니다. 44만 원, 55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 계산한 거 191만 원. 자, 그리고 이쪽에 똑같이 5만 원 쓰게 돼요.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대변의 금액을 전부 다 토탈을 내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이 금액을 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5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290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산표 작성 때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